서울시가 하반기 달라지는 9개 분야의 32개 사업을 발표했는데요. 7월 중순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장애인은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한 버스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임신과 출산, 육아부터 중장년의 취창업까지 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.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해봅니다. 이상 WBC 복지TV 뉴스24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